그것의 정체는 최초 공개. 대박이란 뭐예요? 파야. 과연 우동 육수 그 자체의 맛은 어떨까요? 감탄을 터뜨리는 임 셰프. 해물맛도 나면서 야채도 또 익숙한 야채야. 근데 그 맛이 쫙 나는 게 파라든가 무라든가 뭐 네, 양파, 대파 이런 거. 예. 오. 과연 그 추측이 맞을까요? 촬영을 완강히 거부했던 남편 달인이 마음을 열고 뭔가를 꺼내 보입니다. 그 안에 든 건 버섯이었는데요. 오. 백화고 아니야? 백화고? 쫄깃쫄깃하고 식감도 좋고 맛있는 봉고버섯. 생김새부터 특별한 봉고버섯은 쫄깃한 식감이 특징. 하고버섯이 좋은 버섯이에요. 봉고버섯을 바로 쓰는 게 아니라 한번 쪄준 다음에 사용합니다. 우동 육수 맛의 핵심 포인트, 동고버섯을 찔 때는 무즙을 먼저 내줘야 한답니다. 그 다음 시원한 맛을 내는 대파를 찜 위에 깔아주는데요. 그 위로 동고버섯을 올리고 미리 갈아둔 무즙까지 얹어주면 끝. 향이 위로 올라와서 동고버섯을 어울리고 무즙은 무즙과 같이 어울려요. 그렇게 한 시간을 꼬박 기다리고 나면 드디어 우동 육수의 치트키, 동고버섯이 쪄지는데요. 찜기 뚜껑을 열자마자 주방으로 퍼지는 그윽한 향기. 향기가, 야, 향이 원래 좋은데다가 대파하고 무를 찌니까 그 향기가 배가 되네, 배가 되네. 이걸 가지고 육수 빼는 거예요? 예. 아하, 그러니까 이게. 일식 대가도 놀라게 만든 버섯의 풍미. 이제 육수통에 찐 동고버섯을 넣고 끓여주기만 하면 되는데 이때 찬장에서 뭔가를 꺼내는 달인. 자세히 보니 갈색빛을 띠는 가루인데요. 정체를 알 수 없는 의문의 가루.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이 궁금해집니다. 가루가 되기 때문에 액기스잖아요. 이거 물에 풀면은 바로 그냥 육수가 되니까 신속하고 육수 자체도 진하게 나오고. 입자가 고운 비법 가루는 육수를 좀 더 빨리 깊은 풍미로 만들어줍니다. 이것이 지난 25년간 달인이 지켜온 비법이었던 것. 그렇다면 이 안에 대체 어떤 재료들이 들어가 있는 걸까요? 이번에도 남편 달인이 그 답을 보여줍니다. 구수한 보리새우, 건 표고버섯, 마지막으로 시원한 다시마와 멸치가 더해집니다. 보통은 이걸 물에다가 우려내죠. 육수로 우려내서 끓여서 이제 하는데 여기 사장님께서는 이거를 다 갈아버리네요. 25년 전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달이 IMF 때 실직을 겪게 되고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지금의 가게를 시작하게 됐답니다. 그저 음식을 좋아할 뿐이었던 부부가 최고의 식당을 일구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까요? 그 힘든 시기를 꿋꿋이 딛고 지금의 자리에까지 온 달인 부부. 그래서 그들에게 이 우동 한 그릇은 음식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.